안녕하세요. 저는 까주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이 차례예요. 예수님을 전하다. 오늘은 예수님이 전하다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읽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시리아, 터키, 그리스로 세 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이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읽어볼게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바울은 시리카, 터키, 그리스, 로세 번이나 전도 여행이 떠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몇 년이 흘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억울하게 체포되었지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받게 되기를 청했어요. 몇 년이 흘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억울하게 체포되었어요. 몇 년이 흘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억울하게 체포되었지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기 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 타게 됐어요. 그 배는 맞바람 때문에 속력을 잘 낼 수 없었어요. 크레타 섬으로 가서 폭풍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시다. 바울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선장은 계속 왜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 타게 되었어요. 그 배는 맞바람 때문에 속력이 잘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배 타 섬으로 가서 폭풍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시다. 바울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선전 계속 전진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할게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모두들 무서워 벌벌 떨었지요. 그때 한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모두 목숨을 건지고 바울도 무사히 로마에 가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말해주었어요. 엄청난 폭풍이 모두를 무서워 벌벌 떨었지요. 그때 한 천사가 바울이 나타나 모두 목숨을 건지고 바울도 무사히 로마에 갈 것이라는 알려주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말해주었어요. 한 사람이 육지를 발견했어요.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경고했어요. 모두 배에 남아 있어야 살 것이오.
마침내 그 배가 몰타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천사는 바울에게 폭풍 속에서 단지 몇몇 사람만 죽게 될 거라고 말해주었나요? 유지를 발견했어요. 섬 멤버를 잡고 살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경고했어요. 모두 배에 남아있어야 살 것이오. 마침내 그의 배는 아볼랏 섬에 도착했어요. 병사들은 혹시 죄수들이 배에서 탈출하면 자신들이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하지만 바울을 좋아한 백부장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죄수들을 살려두라고 명령했어요. 병자들은 혹시 죄수들에 탈출하면 자신의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수사는 죽이라고 계획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좋아한 백부장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을 제수사를 살리라고 두려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무트로 올라왔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모두 살았어요. 몰타 섬의 추장은 그들에게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그때 추장의 아버지는 병이 들어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물로 올라왔어요. 말이 말한 대로 모두 살았어요. 몰타의 섬이 추장의 사람들에게 머물러 좋다고 허락했어요. 그때 추장의 아버지는 병이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자 하느님이 추장 아버지를 낫게 해줬어요. 바울 일행은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집에 갇히게 되었지만 거기서 그가 세운 각처의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중 일부가 오늘날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일행을 다른 배를 타고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집에 갇히게 되었지만 거기서 그 가운데 성경의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의 편지 중 일부에서 성경이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안 각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